오늘은 97번째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방법. 워크시트 선택하는 거는 뭐 화면 하단에 보면 시트 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트 탭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여기는 뭐 전체 선택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는 시트 1번을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끝에 거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처음 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거를 클릭하면 떨어져 있는 거든지 하여튼 비연속적이든 상관없이 다중 선택이 가능하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든 아니든 간에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시트는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면 해제가 돼요.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트 1번하고 시트 3번만 선택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 상태에서는 조건부 서식 기능이라든지, 그렇죠? 정렬 기능이라든지, 도형을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뭐 페이지 나누기 기능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뭐 데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선생님 뭐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단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돼 있더라. 그럼 아무 시트나 클릭하게 되면 그때 그룹이 깨지니까 그때는 다 들어간다 하는 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하는 거는 연속적인 거, 비연속적인 거나 뭐 따로따로 선택할 때 선택한 걸 해제한다든지 할 때. 예. 여기서 뭐 오른쪽 눌러서 모두 선택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A 이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해제 이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하고 입력하면 동일한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예, 그룹 해제를 선택하거나 아무 시트를 클릭하면 된다. 예. 시트 이름은 31글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특수기호 사용할 수는 없어요. 특수기호라고 하는 것은 별표, 물음표. 대표적으로 별표, 물음표 같은 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 시트 이름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는 거. 뭐 공백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공백 포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작업이 가능하다. 시트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시트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식에 가서 시트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이름 바꾸기가 가능하다 하는 거. 그 엔터 누르면 된다. 워크시트 삽입하게 되면은요, 예, 세 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메모리 한도까지 워크시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255개로 돼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워크시트를 뭐 200개를 만들어 놓고 쓰면은요, 메모리가 늘어나서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한도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작으면은 여기 지금 메모리가 4기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메모리가 4기가로 돼 있으면 4기가 넘는 건못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왼쪽에 삽입입니다. 왼쪽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Shift F11번 누르면 삽입이 됩니다.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은 왼쪽에 삽입이 됐다. 그럼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단지 그 위에, 그 옆에 보면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들어가요. 그러나 Shift F11번을 누르거나 또는 여기서 워크시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시트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시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왼쪽에 생성된다. 요 아이콘은 오른쪽에 생성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삭제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삭제할 때 주의사항은 데이터가 들어 있으면 삭제할 때 경고 메시지를 보인다. 데이터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바로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하면 그냥 두말 없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연속적인 거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개 시트를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예.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필요 없는 거를 해제할 때는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면 한꺼번에 삭제가 돼.
그러나 여기 거 선택하고 저기 거 선택하고 해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안 된다. 연속적인 걸 선택하고 삽입할 수는 있다. 연속적으로 선택한 걸 삽입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하고 삽입할 수는 없다. 여러 개를 삽입할 때 쓰는 거예요. 삭제는 상관없어요. 삭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선택해서 삭제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되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 이거를 남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저장한 후에 이제 삭제를 해버리죠. 휴지통에서 비워버리면 못 살릴 것 같다 그러는데 다 살려요. 휴지통에 들어간 건 살립니다.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못 살리는 거지 다 살려요. 그런데 이 시트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가 복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장해서 갖고 있다가 안 좋은 얘기네. 뭐 비자금 관련된 거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숨겼는데 삭제했는데 다 찾아내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번 걸렸는데 못 살렸어요. 못 찾아냈어요. 검찰이. 신기한 거예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웬걸 컴퓨터를 바꿔치기했어요. 비자금 관련된 컴퓨터들은 어디다 숨겨놓고 새 컴퓨터를 갖다 놨어요. 전혀 다른 컴퓨터들을. 그러니까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거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자, 2, 3, 4뭐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얘를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되고 쉬프트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은 하나 복제가 되는데 복제된 내용도 그대로 들어있다. 얘랑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기본적인 복사가 돼요. 그거는 뭐 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도형을 그렸다 하더라도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통합문서를 작성, 저장, 열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통합문서에 대해서 리본 메뉴 사용하는 거, 새로 만들기, 뭐 저장하기, 열기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위에 아이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시면은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가서 열기도 눌러놓고 뭐 새로 만들기도 해놓고 그럼 요거 선택하면 새로 만들기가 되고 요거는 열기 누르고 요건 저장하는 거고 오피스 산트 눌러서 열기 저장하시면 되고. 예. 근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어떤 새 통합문서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서식을 불러가지고 난 달력을 만들겠다. 그럼 달력에 관련된 파일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안 되나요? 요거는 뭐 되네. 자, 예를 들어서 급여 지불 명세표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여기 되게 많아요. 뭐 오류가 났나 보네. 논문 및 보고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제 논문 및 보고서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안 되나요, 인터넷이? 인터넷 되는 것 같던데. 예.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식들, 양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Ctrl N, New File, S, Save, O, Open. 그래서 Ctrl N, Ctrl S, Ctrl O 누르면 된다. 우리 Ctrl C 복사, Ctrl V 붙여넣기, Ctrl X 잘라내기, 뭐 오류 두기 이런 거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Ctrl N, 뭐 Ctrl S, Ctrl P는 프린트, 인쇄. 그런 것들 있더라.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뭐죠? 컨트롤 B. 자, 이렇게 블록 잡고요. 컨트롤 B 누르면 굵게 돼요. 굵게. 컨트롤 C 복사. 뭐 컨트롤 U는 밑줄. 밑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컨트롤 I. 기울임꼴. 컨트롤 E.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1은 셀 서식이고. 컨트롤 2, 3, 4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도 컨트롤 B, 컨트롤 U, 컨트롤 I 이런 거, 컨트롤 L, 뭐 컨트롤 D, 컨트롤 F, 컨트롤 F는 뭡니까? 찾기 이런 거, find의 줄임말 이런 기능들은 다 있더라.
확장자가 SLX X로 저장된다.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XLS가 과거에 예전에 사용하던 엑셀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뒤에 X가 붙어가지고 통합문서 파일. 근데 뒤에 이제 M이 들어오면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우리 시험 문제는 다 SM으로 돼 있어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T, X로 돼 있는 건 뭐다? XLTX. 그러니까 XLT로 돼 있는 거는 서식 파일이다. 서식 파일에서 양식이에요. 뭐 이력서 양식 파일 같은 걸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데, XLT로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2007 버전서부터는 뒤에 X가 붙어서 XLTX 하면 서식이고, TM 하면 뭐다?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다. 요네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네 가지. 그 다음에, XLW라는 것도 있어요. 워크.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업 영역 저장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저장하는 겁니다. 제가 엑셀을 한 7개 열어놨어요. 뭐 이것저것 막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해. 얘를 이제 다음 점심 먹고 와서 한다든지 집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내가 7개를 다시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라.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저장하는 기능이 있죠? 어디 있더라? 검토. 여기 보면은, 네, 보기에 죄송합니다. 보기에 가면 작업 영역 저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파일이 하나지만 파일을 막 5개 열어놓고 7개 열어놓고 나서 영역 저장을 눌러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보고 작업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 파일을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열었던 7개, 8개 파일이 한꺼번에 촥 열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파일은 저장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을 저장하는 거다 하는 거죠. 환경을. 그러니까 하나는 굳이 작업 저장할 영역 저장할 필요 없죠. 두세 개 이상 됐을 때 고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TXT, PRN, CSV는 다 ASCII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ASCII 파일이 뭐예요? 다른 말로 텍스트 파일이라고 돼요.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ASCII 텍스트 파일. 글자 이렇게 우리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텍스트 파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근데 텍스트 파일이 종류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고 쓰고 이름 한칸 띄우고 영어 한칸 띄우고 국어 한칸 띄우고 수학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이름 콤마 영어 콤마 국어 콤마 수학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름 탭키 눌러서 탭키 눌러면 떨어져요. 이렇게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도 입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 안에 셀들이 성적표, 이름, 영어, 국어,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컴퓨터에 저장이 될때 이게 떨어져서 저장하는 거는 요런 형태고요. 이 사이사이를 콤마로 구분해 주자 하는 것도 있고요. 사이사이를 빈칸을 넣어 주자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요 콤마로 구분되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CSV라 그래요. CSV.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라의 줄임말입니다.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 CSV를 전. 우리 여기 설명 나와 있죠? CSV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탭으로 탭으로 구분된 거는 TXT 파일이라 그래요. TXT 파일. 그다음에 요거는 PRM 파일이라고 합니다. PRM 파일. PRN이라고 있죠? 공백으로 분리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때 여기 보면은
있네요. TXT 탭으로 분리된 거, CSV 쉼표로 분리된 거, 공백 PRN 공백으로 분리된 거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어디로 저장할 거냐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뭐로 가져올지 구분 기호가 쉼표냐 탭이냐 뭐 빈칸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CSV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CSV로 많이 저장을 했었어요. 값과 값 사이를 콤마로 구분하는 거죠. 콤마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5,000하면 5,000이잖아요. 5,000이라는 데이터하고 그 옆에 있는 6,000이라는 데이터를 구분할 때 6,000, 콤마 뭐 5,000 그러면은 6,000, 5,000, 5,000, 6,000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콤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보통 탭으로 구분하면 전혀 이상 없어요. 탭. 탭으로 구분하면 뭐 옆에 숫자가 어떤 숫자가 들어있든 간에 떨어져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는 한칸더 떨어져 있고요. 이런 거죠. 홍길동 90점. 이게 많이 시험을 안 봤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다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국어 점수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0이냐, 만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더라. 웹문서로 저장할 수 있다. 웹문서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때 암호를 지정해 줄수 있다. 어디 가서 저장을 할때 여기 도구에 가시면은 1번 옵션에 가서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지정해 줄수 있다.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그냥 열어야 돼요. 그냥 열어서 저장이 안 돼요. 고쳐도.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보고서인데 기존의 보고서란 파일의 이름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뭐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보관해 둬야겠죠. 그렇죠. 열기 암호는 뭐다? 이거 읽기 전용 권장은 뭐예요? 그냥 안에 있는 내용 보기만 하라. 그러면 내용을 고칠 수는 없다. 중요한 거는 열기 암호, 쓰기 암호 다 걸어놔야 되겠죠. 근데 이 암호를 내가 잊어버리면 문제예요. 못 열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금융권 같으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뭐 비밀번호를 변경 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컴퓨터에다 누구한테 신분증을 뒤에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누구한테다. 그렇죠. 아래 한글에도 암호를 걸 수가 있고 다 암호를 걸수 있는데 이런 패스워드를 걸때 내가 잊어버리면 꽝 되는 거예요. 특히 윈도우도 우리 윈도우도 처음에 켜지면 암호를 걸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 계정에. 근데 이 계정의 암호를 내가 잊어버리면 본인도 못 열어요. 그럼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암호를 바꾸려 해도 그 암호를 맞춰야 바뀌어지거든요. 참 어려워요. 근데 윈도우 10서부터는 이제 MS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 계정 말고 윈도우 계정으로. 근데 윈도우 계정 암호를 모르면 다른 컴퓨터에 가서 계정 요청을 하면 돼요.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그래서 그거로 로그인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배그 파일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암호하고 상관없이. 암호하고 상관없이 더 만든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가계부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백업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업. 이건 5월 5일 날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5월 12일 날 저장했잖아요. 그 5월 5일 날 만들었던 파일은 지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5월 5일 날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5월 5일 날 작업했던 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 거죠. 그러니까 5월 12일을 기준으로 보면 직전 거 아닙니까? 그 직전 파일을 내가 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백업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이게 백업 파일 만들기를 해두면 저장을 하는 순간 곧 직전에 있었던 거 걔가 하나 더 보관이 되는 거예요. 보관이. 이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파일명이? 저장을 두번 하면은 똑같이 되죠. 어제 거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거랑 오늘 거랑 달라지죠? 그렇죠. 새로운 걸 고쳐서 저장했으니까. 근데 저장한 걸한번더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 거를 저장했어요. 달랐죠? 근데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직전 거 저장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백업 파일은 확장자가 백업 파일은 예를 들어서 원본이 깨졌을 때는 백업 파일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럼 확장자가 직전 거라도 들어가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직전 거라도. 그러니까는 이 직전 거라는 게 사람 살아가는 건 약간 다른 건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작년 전 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거만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작년 거는 보관이 돼 있거든. 백업으로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불러오면 되잖아요. 예. 근데 컴퓨터에는 저장 두번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직전 거랑 지금 거랑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장을 했을 때 만약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직전 거라도 불러와서 쓰자 이거죠. 지금은 용량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날 저장하고 요날 따로 저장했으니까 한 번만 저장했으니까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불러와서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내용 고치지 않고 저장하면 백업하고 지금 거랑 똑같게 되겠지 뭐. 날짜는 다를지라도 내용은 똑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백업하고 지금 거랑 날짜도 똑같겠지. 초만 다를 수 있겠지, 초만. 저장하는 시간에 따른 초만 다를 수는 있겠지. 여기는 뭐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007 이전 버전으로 저장한 거고요. 2007 이전 버전. XLS는 2007 이상 버전에서 작업한 거고요. XLS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백업 파일 만들면 복사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좋고, 열기 암호 모르면 아예 열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저장을 못 한다. 그럼 뭐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도 되죠. 일단 열기 암호를 열어야 그걸 고쳐서 저장을 할 때,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할 때, 패스워드를 지우고 저장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지금 중요한 서류를 여기다 썼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할때 도구에 가서 1번 옵션 백업 파일 만들고 열기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여기는 비자금이라고 저장했어요. 자, 얘를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암호를 물어보네요.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열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한글 상태고요. 이렇게 되는 영문 상태입니다. 한글 상태하고 영문 상태 달라요. 영문 상태는, 한글 상태는 이렇게, 네, 시커멓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어떤 경우도 못 열어요. 영문 상태로 해야 돼요. 한역키 눌러서 영문 상태로 하셔야 돼요. 자, 영문 상태에서 아까 제가 1, 2, 3, 4, 5. 한글 상태, 영문 상태 상관없습니다. 비밀번호 걸 때는,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볼 때,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영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한글 상태에서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말로는 암호가 안 걸리고 영어로 걸리는 거니까. 자, 암호를 맞췄어요. 어떻게 됐을까? 쓰기 암호도 만들래요. 쓰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읽기 전용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얘를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저장 못해. 이름 바꿔서 저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닫고요. 1, 2, 3, 4, 5, 6, 7, 8, 9, 0. 자, 얘를 저장을 했어요. 성적표를 옆에다가 연습용.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나 볼까요? 백업이 생겼죠? 여기에는 성적표까지만 입력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연습용이란 글자가 다시 저장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그냥 그대로 다시 저장을 한번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나 똑같아요,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모르고 지웠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백업에는 연습용이라는 글자가 있었던 게 저장된 거고, 얘를 열면, 근데 얘는 뭐죠? 지금 지운 거로 저장된 거죠. 이거 지운 상태로 저장한 거예요. 요거는 아까 연습용이라는 글자가 있는 상태로 저장된 거고요. 근데 한번더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장을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나 얘나 지금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뭐다 지우고 저장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일부 저장, 고치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도 가능하더라. 자, 그 다음. 열기 한번 쓰기 한번 읽기 전용 권장. 이것도 나왔고.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나 차트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나요? 보호? 보호. 시트 보호예요, 시트.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어요, 시트 보호. 암호를 걸수 있어요? 암호를 걸지 않고 그냥 시트 보호를 하면, 이렇게 시트 보호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암호가 걸려있죠. 보호가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우면 어떻게 돼요? 못 지워요. 얘를, 글자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지냐고, 이렇게. 안 커지죠? 못 건들잖아요. 근데 요 시트 1번은 그렇지만 시트 2번은 어때, 이거는요? 이거는 보호가 안돼 있잖아요. 얘는 보호가 안돼 있으니까 막 건드려도 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입력을 못 하는 거예요. 얘만 따로 보호를 해제를 해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글자를 넣어준 거나 도형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혹시나 남이 건들까봐 시트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선택도 안 돼요. 그렇죠? 고칠 수도 없고요. 시트 보호하는 겁니다. 특정 시트만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시트를 보호해줘야 돼요. 특정 시트만 보호하는 겁니다. 예. 수정할 수 없어요. 입력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거 있네요. 이 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요. 시트 보호가 돼 있으니까. 시트 보호 해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잠금과 숨김이 있어요. 잠금과 숨김이 있는데 모든 시트는 다 잠금은 설정돼 있고 숨김은 해제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름, 국어, 영어, 합계. 여기 홍길동, 일쯤에, 요몇 개만 넣어볼게요. 여기는 는썸. 이렇게 해서 자동체결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공식이 들어있죠, 지금요. 썸함수라고 저 상단에 썸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썸이지만 막 복잡한 공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숨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을 가능하게끔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입력을,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잠금을 해제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트 보호를 해줘야만이 그게 작동된다고 해요. 그러면 시트 보호를 해주는 거죠. 암호를 걸든 안 걸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고칠 수가 있다 없다? 못 고쳐요. 여기는요. 여긴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함수가 들어갔다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1번도 안 먹어요. 셀 서식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여기는 못 고쳐요. 여기는 못 고치는데, 여기만 고친다 그랬죠, 아까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여기는 고칠 수가 있어야. 그렇죠?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예, 고칠 수는 있어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공식 자체가 안 보여요. 예, 볼 수도 없어요. 이때 시트본을 해제를 하면은 그때는 공식이 보이죠? 그때 공식이 보여요. 그 얘기가 그거다. 통합문서 번호는 뭡니까? 통합문서보호. 통합문서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통합문서 보호하는 거 밑에 시트가 여러 개 있던 것 같이 이게 다 통합문서잖아요. 하나의 파일이죠. 파일. 엑셀에서 파일을 여기 비자금 관련 파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통합문서예요. 그러니까 통합문서를 보호하는 건 뭐냐면은 예, 보호를 해요. 암호를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암호를 걸어 놓으면은 얘를 이름을 고칠 수가 있다? 이름을 못 고치죠. 삭제할 수 있다? 삭제도 못 해요. 얘를 복사할 수 있다? 안 돼요. 시트 번호 어차피 별도로 따로 해야 되고. 시트 번호 이 안에 내용을 고치든 말든 하는 거는 따로따로 명령을 걸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나 통합문서가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를 삭제할 수도 없고, 시트를 삽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 선택하면 암호를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남들이 못 건들게 참부로요? 그것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 조건을 지정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요 양수, 음수, 영값, 텍스트 순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엑셀에서 여기는 숫자에 가서 또는 날짜에 가서 컨트롤 1번 눌러갖고 표시 형식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뭐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뭐뭐0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원뭐건뭐 이런 거 써주고 샵 콤마 샵샵 0뭐 이런 것도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일 항목만 선택했었어요. 단일. 근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이게? 요런 거는 지금 하나예요. 단일한 거 하나인데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거는 뭐냐면 양수, 이거는 음수란 뜻이에요.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재에 양수, 음수, 영, 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책에. 양수, 음수, 영, 텍스트, 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분자가 뭐다? 세미콜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자가 뭐냐로 쓰냐면 구분자, 콤마를 많이 구분자로 쓰죠. 콤마 구분자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빈칸 구분자도 있고 탭 구분자도 있어요. 엑셀에서는. 근데 셀 서식에서는 세미콜론 구분자를 써요. 왜? 콤마 구분자가 아니라 콤마는 뭐가 있어요? 셀 서식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나타나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 구분자를 쓴다. 근데 만약에 셀 서식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앞에 양수죠? 양수잖아요. 양수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피워놨잖아요, 앞에요. 음수일 때도 아무런 표시 안 했죠? 0일 때도 아무런 표시 안 했고, 오른쪽에는 문자잖아요, 텍스트. 문자, 다른 말로 텍스트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양수, 음수, 0, 텍스트에 대한 서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이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써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실제 글자는 있어요. 이렇게 성적표라고 있고, 글자가 다 있어요. 이렇게 써맘표 다 들어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식을 뺐기 때문에. 서식을 다 빼놨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선까지 지워,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자 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불 가까이 이렇게 갖다 대면 글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을 하고 일반어로 바꾸면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 좀 헷갈리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숫자에선 샵, 뭐 0, 물음표, 콤마, 퍼센트 이런 말 보이죠? 샵은 뭐라 그랬죠? 그때 많이 해봤었는데 유효 숫자만. 0은 무조건 자릿수를 확보. 콤마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주고.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콤마가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여기가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렇게 뒤에 두 개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생략된다. 여기가 콤마가 들어가잖아요. 콤마 하나당 천 단위씩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긴 것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줄여야지. 숫자는 다 살아있는데 보일 때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어디 뭐 사라진 건 아니고 있는데 보이기를 그렇게 보여라. 콤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어떻게 된다? 요 뒷부분이 안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이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천 단위부터 구멍을 찍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얘가 반올림 돼야죠. 반올림을 해줘야지.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라 숫자는 5가 안 되면 5 이상을 잘라버렸잖아요. 여기 잘라버렸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뭐 보기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1, 2, 3, 4, 4, 4, 4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1, 2, 3, 4, 4, 4,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얘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 반올림 안 하죠. 500이 안 됐으니까. 근데 아까는 500이 넘었잖아요. 500 이상 됐으니까는 반올림 해준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골뱅이는 특정 문자라고 하는 뜻이죠. 문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시험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연도. Y. Year라는 거의 줄임말이죠. YY라고 쓰면 연도 두 자리. 뒷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같으면 17 이렇게 나오겠고. Y 네 자리 쓰면 2017 나오고요. M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DDD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AAA, A 3개와 A 4개도 있어요. A 3개는 우리말로 요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 4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 A 3개, A 4개도 있어요. A 3개는 뭐다? A 3개는 월, 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 4개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영어로 DDD 하면 sun, moon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개는 Sunday, Monday 이렇게 나오는 거고, M은 January, February 이런 거를 우리는 Jan, 뭐 December 같으면 DC 이렇게만 쓰는 거고, M 네 개를 쓰면 full name 다 나오는 거고. 맞춤, 우리 맞춤은 아시잖아요. 가로맞춤, 세로맞춤 뭐 이런 거. 가로맞춤이란 건 뭐예요? 가로맞춤 이거지 뭐. 이게 가로맞춤 아닙니까?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세로 맞춤은 뭐예요? 세로 맞춤은
이게 세로 맞춤이에요, 이게. 위쪽, 아래쪽, 가운데. 지금은 높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은 행이 높이가 높아지면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다르죠. 이거는 세로 맞춤, 이건 가로 맞춤.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러다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가운데를 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끔. 텍스트 줄 바꾸면 뭡니까? 자, 보세요. 여기 주소란이 있어요. 주소란. 주소란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기 마포구 같으면 마포구, 상암동 123번지 4호. 어우, 되게 길어요.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소를 길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밀려나갈 때 텍스트 줄바꿈을 해주면 알아서 지가 알아서 곧셀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텍스트 줄바꿈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서울 뭐 구로구 뭐 구로동 구로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셀의 맞춤은 뭐냐면은요, 셀의 맞춤은 요거예요. 셀의 맞춤. 텍스트 줄바꿈을 해제해야만이 셀의 맞춤이 되는데, 셀의 맞춤을 해주면 보세요. 두 줄로 하는 것도 불편해요. 줄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셀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야. 그러면 셀의 너비가 넓으면 다 보이겠지만 좁으면 좁은 대로 글자가 작게 보이는, 글꼴은 그대로 있는데 좁게 보여라. 작게 보여서라도 다 보이게끔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데이터를 접수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 이제 글자를 쓸거 아닙니까? 엔터를 탁 치면 글자가 작게라도 들어가죠. 한 줄에 싹 들어가게끔. 그럼 이제 저쪽에 가서는 알아서 이제 너비를 펼치든지 하겠지, 이렇게. 그거는 뭐, 아쪽, 저쪽 담당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점, 3만 점 이게 아니잖아요. 뭐, 100점, 이것밖에 안 되니까는 뭐, 맞춤 필요 없겠지만은, 셀에 맞추게끔 하는 기능도 좋더라. 그러니까 비고란 같은 경우, 주소 같은 경우, 그렇게 가능하더라. 셀 병합은 뭔지 아시죠?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 셀 병합을 다시 해제하면 다시 셀은 다시 나타나는데 데이터는 죽어버려요.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셀을 풀면은, 병합을 풀면 다 따로따로 있지만, 얘는 병합을 할때두 개가 병합이 됐으니까 하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뒤에 글자가. 근데 얘를 다시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는 안 나타나요. 아리한글에서는 이렇게 병합을 해서 이렇게 블럭 잡고 병합 명령을 걸면 이 글자가 다 살아나요. 이름, 국어, 영어 합계하고 줄이 바뀌어서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넥셀은 병합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용이 앞에 것만 남고 뒤에 건다 지워져요. 경고 메시지 뜨잖아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병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병합을 하면. 영어만 남고 합계가 사라지는 거죠.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합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병합이 쉬운데, 이렇게 병합이 쉬운데, 여기 뭐라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병합하기가 힘들다. 방향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방향 같은 거. 텍스트 여기 방향 같은 거 있네. 이렇게.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방향. 세로 쓰기. 요렇게. 45도 같다. 수평. 그대로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이란 말이 우리 책에 있나요? 거기 자동 서식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스타일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것만,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서식이 지정이 돼요. 여기 지금 숫자가 들어있는데, 숫자가 들어있는데,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서 조건을 걸 거예요. 조건부 서식을 걸어서 어떻게 걸 거냐면요. 80 넘는 애들만, 80 넘는 애들만 뭐라고 명령을 걸 거예요. 이렇게. 80을 넘어야 돼요. 80, 75안 되고요. 85 이제 되죠. 그렇죠?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꾸며지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꾸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지금요. 아까 제가 조건을 두 가지 걸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별개죠, 지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럭 잡고 80보다 크면 빨갛게 보이고 뭐보다 작은 경우, 자, 70보다 작은 경우에는 노랗게 보이고,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75 그러면 80보다 큰 것도 아니고, 7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65 그러면 어떻게 된다? 90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그러니까 90보다 크면 빨갛게 보이고, 95보다 크면 노랗게 보여라. 그러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령을 90보다 크면 빨갛게, 그 다음에 95보다 크면 노랗게 하는 경우하고, 처음부터 95보다 크면 빨갛게, 그 다음에 90보다 크면 노랗게. 그러면 먼저 어떤 조건이 걸리냐 차이도 있어요. 그렇죠. 조건을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럴 때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규칙 관리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규칙을 중복, 이거는 지금 중복되는 조건, 규칙은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자,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조건을 걸어놨는데, 자, 65가 아니라 85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서 따로 움직입니다. 여긴 60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75였어. 그럼 조건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죠. 70이 아니라 65래. 그럼 어떻게 돼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조건을 바뀐 대로 서식이 지정되는 거죠.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평균치보다 크다면, 평균치보다 작다면, 뭐 이렇게 명령을 걸 수도 있고요. 별의별 걸다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조건을 지워버리고요. 간단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거 평균을 넘을 수도 있고 평균을 안될 수도 있고, 제일 성적 좋은 거몇 개, 몇 퍼센트, 꼭 10개가 아니라 5개, 2개 할 수도 있어요. 10%가 아니라 5%, 10%, 20%할수 있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다 이런 걸 갖고도 꾸밀 수 있어요. 자, 몇 개, 제일 성적 좋은 거 2개만 나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95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직은 3개죠. 93이 딱 나오는 순간 제일 좋은 애가 둘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 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되게 좋죠, 이렇게 만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꾸미는 이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선 모르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조건부 서식이다. 조건을 다 지워버려라 그러면 조건을 다 지울 수도 있고요. 수식을 이용해 쓸 수도 있고요. 뭐 채우기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고, 글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예, 따로따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둘 이상의 조건이 동시에 참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뭐가 높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도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풀어볼 거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조건에 맞는 행 전체 서식이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계가 180이 넘는 경우에만, 합계가 180이 넘는 경우에만 다 빨갛게 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는 이렇게 블록 잡아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뭐 여기다 세 규칙에도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크거나 같음 얼마 180. 그래서 여기다가 굵게 색깔을 뭐 빨갛게 노란색으로 채우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얘만 그래요. 요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건을 잘못 걸은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들은 아니고 알맹이들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때 수식을 쓸때 달러 표시가 여기 하나가 사라져야 돼요. 뒷부분이 하나 사라져야 되는데 F4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바뀌는 거 우리 랭크 함수 뭐 브이룩업 함수에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만 이걸 우리는 혼합 참조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18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채우는 거 노란색을 칠하고 글자는 빨간색으로 굵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83점이야. 그럼 해당 사라졌죠? 얘는 95점에 98점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80 이상 됐으니까 얘가 더 빨갛게 칠해지는 거죠. 행 전체가 칠해지게끔 할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데이터 막대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색깔을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 막대는 그라데이션 색깔, 막대 색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막대 너비가 얘가 좀 좁죠? 얘는 좁죠? 그렇죠? 얘는 넓고요. 색깔을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빨간 걸 해볼까요? 자, 얘가 75예요. 근데 만약에 85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80 같으면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80이 중간 정도. 색깔의 너비가. 65는 제일 좁아요. 제일 좁아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95는 뭐다? 가장 넓어요. 80 정도 되면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50이 하나 들어가니까 80은 중간을 벗어났어요. 이제 70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상대적으로 움직여요. 데이터 막대라고 해서,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걸 갖고서 할수 있어요. 이쪽에다 놓고요. 이건 뭡니까? 얘는 중간 정도 되는 애고요. 얘는 큰 값이고요. 얘는 낮은 값이에요. 아, 이건 중간 값이고 빨간 거는 낮은 값이에요. 여기 이제 50이 들어가는 순간, 아, 이제 얘가 또 바뀌죠. 아까는 얘가 없었을 때는 얘가 하위 값으로 들어갔었는데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근데 얘가 5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어요. 95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위 값이 되고, 만약에 50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이제는 이게 다 상위 값이 되고. 그렇죠? 없었을 때는 상위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3등분을 쳐가지고, 중간값, 뭐 하위값, 상위값,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섯 가지. 배터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로. 얘는 중간 위죠? 얘 상위 값이고, 얘 하위 값이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80, 여기가 75. 그러면 얘는 중간값, 중간 상위값, 중간 하위값. 얘는 하위값, 얘는 상위값. 다섯 등분. 근데 이거를 퍼센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섯 단계면 20%씩 다섯 개잖아요. 얘는 세 개니까 33%씩 들어가잖아요. 20%, 60%, 2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잘하는 애 20%, 아주 못하는 애 20%, 나머지 6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기타 규칙에 들어가서, 지금 3등분을 했는데,
제일 잘한 거를 예를 들어서 20%로 주고, 그럼 여긴 60%를 주면 되나요? 40%?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건 40% 작은 거니까 여기를 60%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 40% 작은 거를 쓰면은 20%? 얘가 중간이죠, 지금요. 얘는 20% 아니지, 얘 80이지. 얘가 80이고, 이거는 20을 줘야 되나요? 20을? 그렇죠. 80% 이상 되는 거. 20% 이상 되니까 20% 작은 애들은 빨간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60, 20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 제일 잘한 애들은 80%급. 나머지 상위 20%니까 80%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하위는 20%니까 20% 작은 애들이고 20% 이상 80%보다 작으면 중간값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요 숫자가 뭐죠? 잘한 거. 높은 값이고요. 빨간 거는 낮은 값이고 대부분은 다 이제 노란 거로 갈수 있어요. 이걸 상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규칙 관리 들어가서 잘못된 규칙은 어떻게 한다? 블록 잡아서 A단 규칙을 빼버릴 거야. 그때 여기 조건이,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블록 잡은 조건도 깨졌네. 그랬죠? 규칙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할수 있다. 예. 근데 규칙은 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블록 잡아서 새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 사용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 우리 수식은 어떻게 시작한다? 는 하고 시작하죠? 는 하고.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누라 이렇게 할수 있고요. 큰 따옴표 묶을 수도 있고요. 수식은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국어 점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두 개를 서로 더했잖아요. 는하고 얘와 얘를 더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썸함수를 쓰던 더하기를 하던 간에 둘다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상관없는데 지금 시트 3에도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얘를 더해줘야 돼. 여기다가 는 시트 3번에는 얘하고 얘는 항상 절대 더하기 얘랑 얘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더해라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시트 3번에서 시트 3번에 있는 C의 두 번째 셀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고 더해라 더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시트 3이라고 하지 말고 성적표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적표라고 쓰면 성적표 시트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성적표 시트가 성한칸 띄고 적한칸 띄고 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트명이 성적표라고 이렇게 한 칸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는, 성, 적, 표 이렇게 써버리면 요것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따옴표로 묶어요. 호따옴표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아, 안에 기호가 들어간 거예요. 빈칸이 들어간 거예요. 빈칸이.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냥 성적표라고 붙였으면 연속으로 돼 있으니까 시트 명칭이 그때 어떻게 된다? 붙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항상 수식이.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면 컨트롤하고 물결. 숫자 1번 왼쪽에 보면은 컨트롤 물결 기호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항상 수식으로 보인다. 수식으로.
컨트롤 다시 물결 누르면 원래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연산자는 뭐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하는 산술 연산자, 크다 작다 뭐 하는 거,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뭐 비교 연산자.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크다 작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는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크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함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는 if 얘가 쟤보다 크다면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크냐? 높으냐? 그랬더니 얘는 그래, 커, 참. 얘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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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논리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비교, 참과 거짓이 나오는 것은 참과 거짓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는 그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같으니, 크니, 작으니,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하고요.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뭐, and니, or니, 이런 걸 이용해서 참이니,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논리 연산자. 텍스 연산자는 뭐예요? 이런 거지, 뭐. 는, 얘랑, 쟤를, 붙여라. 붙여서 나와요. 요 두 개를 서로 붙였어요. 앰퍼샌드로.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냐면 숫자든 글자든 붙일 수가 있는데 붙고 나면 얘는 문자가 된다. 알아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텍스 연산자. 결과는 문자열이 된다. 자, 참조 연산자. 콜론은 뭐예요? 콜론. 아까 우리 합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는, 썸, 가로 열고, 드래그 했죠? 드래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래그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한다? 콤마로 찍을 수 있어요. 얘와 쟤를 콤마, 콤마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두개 콤마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30점이 있는데, 여기 30점이 있는데, 얘를 항상 더하고 싶어. 그러면 는, 썸, 예, F4번 키 누르고 콤마 나머지 두개 이거죠. 얘랑 얘두 개. 그러니까 콤마는 뭐다? 구분 연산자. 콤마는 구분 연산자고요. 콤마는 쉼표 결합 연산자죠. 결합 연산자. 구분하는 거죠. 얘와 쟤를 결합하는 거죠. 얘와 쟤를 결합. 또 구분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콜론은 뭐다? 연속 연산자. 연속.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는썸 해가지고 가로 열고 얘랑 컴마 이렇게 다 일일이 쓰려면 어떻게 돼요? 한도 끝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는썸 가로 열고 쫙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렇죠? 콜론. 범위 연산자. 근데 아까 여기 개별 점수에서는 얘 따로, 쟤 따로 해가지고 여기는 연속, 얘는 연속, 얘는 비연속. 이렇게 쉼표로 구분할 수 있고. 공백 연산자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블록 잡고요. 이렇게 블록 잡을 거예요. 자, 는썸. 이 동네 하고요. 이 동네 하고요. 콤마, 요 동네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5, 80, 85요 세 개는 요 세 개. 파란 거에도 겹치고 녹색에도 겹치죠. 근데 콤마를 쓰면 뭐예요? 콤마를 쓰면 이 파란 거랑 녹색을 따로따로 더해서 합을 구하는 거고요. 얘를 비워뒀단 말이야. 스페이스바를 두면은 여기만 요세 개가 결합돼 있죠.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만 합구하는 거지.
65, 80, 85, 요 3개. 요거. 얘네들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다. 그게 뭐다? 이게 공백 연산자. 공백. 교점 연산자라고 하죠? 교점 연산자. 심해도 나옵니다, 이런 건. 콤마, 콜론, 이런 거다 아니까는요. 예, 공백 연산, 교점 연산자. 자, 오류가 날 때. 셀 너비보다 큰 숫자, 작은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너비가 이제, 이런 경우에요. 여기다가 값을 써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넓은 숫자인데, 좁혀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자릿수가 부족한 거예요. 자릿수가 부족한 거예요. 자릿수가 부족하면 이렇게 나와요. 날짜를 입력했는데, 날짜를. 2017년 5월 17일 이렇게 날짜를 썼는데, 이 너비가,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비가 좁으면 부족하다는 거, 자릿수 부족하다고 뜨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샵이 다섯 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샵이 하나 떨어졌다. 이렇게 샵이. 샵이 이렇게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럼, 아, 오류구나. 근데 나머지 샵이 4개가 더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5자리 갖고는 부족하다. 자, 보세요. 2자리 갖고는 입력을 못한다. 이 2자리 갖고는 이렇게 복잡한 숫자, 날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 그냥 자릿수를 늘려달라. 4자리 갖고도 안 된다. 얘는 됐어요. 근데 안에는 또 부족하대. 또 넓혀야지, 뭐. 자릿수 부족하다. div 0, div는 뭐예요? 나누다. 나누다. 근데 모르고 0으로 나눴어요. 이런 경우죠. 자, 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합계를 제가, 합계가 아니라 는, 이거와 얘를 나눴어요. 국어 대비 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백분율로 나눠주고 보기 좋게 해놨어요. 국어 대비 영어로. 국어 나누기 영어로 했어요.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얘는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모르고 얘가 이제, B5는 어떻게 돼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야 되는데, 국어 나누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영어 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뭐예요? 위에 분자가 0이면 뭡니까? 5분의 0, 이건 어떻게 돼요? 0 나누기 5. 5분의 0, 이거는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5 나누기 0 이렇게 쓰면 이건 불능이고, 0 나누기 5면 이건 다 0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수 나누기 0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럼 이거는 수학에서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iv, division, 나누기를 했는데, 분모가 0으로 나눴구나. 그래서 계산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은요, 에러가 난 거는 다 가운데 맞춤입니다. 알아서.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난 거는 다 가운데로 가요. NA, 그 다음에 name, null, number, ref, value,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때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셀 참조. 아까 셀 참조, A1 셀, 뭐,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는 거, 한쪽에만 달러가 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 좀본거 같고요. 이건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가 좀 달라지는데,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때는 아까 느낌표가 찍혔어요. 느낌표. 그 시트, 어느 시트에 있는 A5번째 셀, 이거죠. 근데 거기에 빈칸이라든지 이런 기호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헛단표가 묶인다 그랬죠? 또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올 때가 있어요. 다른 파일.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올 때. 통합문서라고 하죠? 다른. 그러면 매출 현황이라는 통합문서에 있는 시트 4에 있는 B6, B6이라고 하는 셀을 가져와라 하는 얘기예요. 이때 통합문서를 가져올 때는 대괄호로 묶어요.
대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뭐다? 통합 문서를 가져왔구나. 느낌표가 있다는 말은 뭐다? 아, 다른 시트에 있는 걸 가져왔구나. 그래서 문제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다음 중 참조를 잘못한 거를 골라보시오. 뭐 이렇게. 그럴 때 A라는 통합 문서를 가져왔다 그러면 A에 대괄호가 찍혀 있어야 되고, B라는 워크시트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B라는 워크시트에 느낌표가 찍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셀 참조할 때 F4번 키 눌러가지고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 했었죠? 그거. 처음에는 달러가 안 찍혀 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달러가 들어갔다가, 왼쪽에 달러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달러가 빠진 상대 참조로 변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커말반 하고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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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커말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동회 같은 거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거할때 개나리반 하면 온단 말이에요.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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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말고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별명을 줘주는 거예요. 별명을. 하나의 셀에 하나의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고요. 여러 개 셀을 이름을 정해 줄 수도 있고요. 예.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면은요, 절대 참조가 돼요. 절대 참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국어 점수잖아요. 얘네들이 국어 점수잖아요. 자, 보시면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가 국어라고 써요. 여기는 영어라고 써요. 요거는요, 홍길동이라 그래요. 그렇죠? 홍길동이라고, 요거 두 개가 홍길동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는썸 국어. 그럼 국어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705 맞네, 뭐 국어. 는썸 홍길동. 홍길동 점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줄수 있더라 이거죠. 근데 얘를 자동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홍길동 점수만 계속 계산해요. 아까는 뭐와 뭐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건 홍길동 국어 점수고 이건 홍길동 영어 점수지 않습니까? 국어하고 영어를 나눠가지고 계산해라 그랬는데, 자동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만 나눠요. 셀을 이용할 때는 자동 체크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여기다가 는, 썸, 국어라고 썼단 말이에요. 국어. 그래놓고 나서 얘를 자동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국어예요. 옆에는 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름 상대를 정해주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땐 편하고 어쩔 땐 불편하고. 그렇게도 가능하더라. 예, 절대 참조로 된다. 그 다음에 이름 상자를 정해줄 때는 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밑줄이나 문자 뭐 역슬래시로 시작해야 된다. 숫자를 중간에 쓸 수는 있어요. 처음에 숫자는 들어갈 수 없고요. 공백을 사용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255자까지 쓸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름 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름을 정해야 될 때는요, 이거는 국어 점수고 이건 영어 점수고 이렇게 정하려면 힘들어요. 자, 여기는 지미, 박이, 최이, 홍이. 여기는 강의. 자, 이렇게 블록을 잡아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 선택형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첫 행이 뭡니까? 국어 영어가 되고요. 왼쪽 열은 홍길동 일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홍길동이고 얘는 김이가 되고 요렇게는 박이가 되고 이거는 영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띄어놨어요. 국어. 그럼 보시면 이름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요거의 이름은 뭐가 된다? 영어죠, 영어. 근데 얘는 이름이 뭐예요? 국어인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국 밑줄어 이렇게 나와요. 한칸 떨어졌으면 밑줄로 한 칸이 들어가요, 알아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으로 선택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얘네들의 이름은 뭐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지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 이건 아니죠. 아까 여기 한칸 대신에 밑줄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셀 주소 형식으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의 셀 이름은 예를 들어서 Z에 30번 하고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 Z에 30번 셀이 있잖아. Z에 30번 셀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버려요, 그냥. 이름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K에 뭐 200만. K에 200만은 상관없죠? 200만 번째 셀은 없잖아. 100만 줄좀 넘어가잖아요. 200만 번 줄은 없잖아요.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K에 20만 번째, 이렇게. K에 20만 번째, K에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을 쓸 수는 없어요. 왜? K에 두 번째 셀이 따로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름을 정해주면 문제가 되죠. 제가 여기다가 넣은 국어랑, 넣은 카운트 국어랑, 더하기, 넣은 카운트 영어랑 더하면 몇 개가 되죠? 국어는 없죠? 국어라는 이름은 없잖아. 아까 국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들어갔지 않아요? 맞죠? 17개네요? 여기 비웠잖아. 이거 뭐라도 들어가면, 아, 그때는 18개가 들어가겠지. 비워놨으니까 그런 거지. 비워놨으니까. 영을 쓰는 거하고 비워두는 거하고 달라요. 비워둔 거는 개수가 포함되진 않죠. 국 밑줄 어 여긴 영어. 이렇게 이름 상자를 쓰면은 편하죠. 이렇게 편하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눈썸 홍길동하고 일지매하고 이순신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은 요거죠? 일지매는 이거죠? 이순신은 이거죠? 6개잖아요, 6개. 6개 합이 돼야지. 그럼 이건 뭘까요? 뭐가 나올까요? 홍길동은 90, 80이고 일지매는 95, 98인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못 도와줘. 못 도와네, 지금. 얘를 썸맘수에다 집어넣으면요. 썸맘수에다 집어넣으면 그땐 돼요. 썸맘수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예. 는썸 해가지고 국어랑, 아, 썸이 아니라 는 국어 점수랑 국어 이거랑 더하기 영어랑 더하면 국어가 얘가 국어고 얘가 영어인데 이두 개를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 코 앞에 있는 대표가 나와서 더해줘요. 90, 80 더해서 170이 됐어요. 얘네들 거랑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에다 넣어주면 돼요. 함수에다가 홍길동 일지매를 국어 영어 쓰면은 는썸 안에다가 국어
콤마 영어 이렇게 쓰면은 국어 점수 다랑 영어 점수 다랑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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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더하면 이거 좀 뭐 더하기를 하던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더하기니까 에러가 나네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어랑 영어를 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국어란 동네하고 영어란 동네를 더했죠? 더하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90하고 80만 더해줘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헷갈려 이런 게 좀. 시험은 보편적으로 아는 것도 물어보지만 헷갈리는 걸 물어봐야 재미있거든요. 예. 통계함수 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 쭉 몰아서 설명 좀 드리고 차트 설명 드리면 뭐 끝날 것 같아요.